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제가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점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밴쿠버에 계속 있고 제가 지금 데리고 온 아이들은 안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라서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잠시 이렇게 밖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밴쿠버는 사실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닙니다. 이게 북미의 이제 서부쪽 해안 쪽에 있고 굉장히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고 겨울에도 이렇게 막 폭설이 내린다 이런 곳은 아닌데 보시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죠? 예, 이게 뭐 제트기류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 저도 이게 눈 치우느라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군대 때 제설 작업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했고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뭐 계속 똑같은 건 아니죠. 영원히 똑같은 건 아니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이 인간이 사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있던 컴포트 존에 있다가 어떤 또 다른 바뀐 환경에 가게 되면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요거 뭐 만약에 시험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다가 학교 딱딱한 책상에서 갑자기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과정에서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 환경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 나는 좀 편안하게 집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시험 때가 되면 평소의 실력을 발휘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환경적 가변성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란 게 있겠죠.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에 맞서가지고 내 이제 기량을 키우고 이런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들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환경에 내가 좀 대처를 해서 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 공부로 이제 이걸 국한해서 보게 된다면 결국은 이건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밴쿠버에 왔을 때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외국을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차라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시차 뭐 까짓거 잘 적응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막상 도착하고 이제 뭐 다음날 이제 새벽이 어떻게 됩니까? 새벽 3시에 4시에 깨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상황은 새벽 3, 4시에 아이들이 이제 3, 4, 5 깼어요. 서로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 친하잖아요, 그죠? 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방 안에서도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냐면 새벽 3시, 4시에 아이들이 부엌에 저희가 공부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모이더니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얘가 공부를 하니까 나도 좀 책 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돼가지고 책을 이 다단계처럼 읽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게 무려 3일 4일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3시 4시 일어나서 그때 제가 좀 느꼈죠. 아, 애들이 또 다른 환경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가 새로운 문화가 되려고 할 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분위기를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 바뀐 긍정적인 어떤 환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아이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그겁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아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계획도 세우고 이게 좀 그 다음에 시간 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도 해보고 누구한테 피드백 받을 수도 있겠죠. 혹은 뭐 그 성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가 다음에게 반영을 해서 내가 다음엔 요걸 좀 더 해봐야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저 사이클 요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이게 애들이 멀리 떠났기 때문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요런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부모님들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단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학생들에도 공통점을 보면 제가 휴대폰을 일단은 다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을 지금 일단은 쓰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물론 동의를 하고 받았겠죠. 제가 내놔라. 그래서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헤드폰 게임도 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답답했겠죠. 근데 이제 이 심심하다, 우리 친구들이 맨날 심심하다, 선생님 심심해요, 뭐 답답해요, 재미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 심심함을 먼저 겪어보고 그 심심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자기주도 혹은 자기주도 학습에서 1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실은 폰은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전적으로 믿고 여러분들 전적으로 믿고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게을러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님들 그리고 나가서 저 같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뜻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그냥 앉아있으면 휴대폰 한 번 더 만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TV도 더 보고 싶고, 인터넷 서핑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 같은 게 쇼츠 보고 싶고, 솔직히 그렇잖아. 그지 않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이 본성, 요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겨내는,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 환경 안에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우리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는 그런 것 같아요. 폰 사용을 얼마나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라는 자기 조절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공통적인 환경 세팅은 폰을 지금 사용하기 지금 어렵다. 물론 거센 저항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습관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걸 말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걸 하려고 우리가 뭐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 싶다면 어느 정도 조절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만, 너만 지금 폰을 좀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일할게 라는 것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부모의 거울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그쵸, 폰 사용을 같이 이렇게 컨트롤, 조절하는 것에 이제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옆에서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고, 부모님들은 폰 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다른 뭐 친구분들하고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쵸, 사실은 절대 이제 공정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폰 사용에 있어서 원칙을 좀 어느 정도 정하시고, 뭐 집에 퇴근을 하고 나면 물론 이제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직군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최대한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폰 사용을 최대한 그래도 자제를 하고, 정말 일이 필요할 때만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리긴 어리지만 그래도 이게 공평하다 아니다는 솔직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뭔가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기주도의 가장 시작은 환경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환경 세팅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심지어 이 밴쿠버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확실히 있긴 하지만 바로 이제 휴대폰 사용입니다. 휴대폰은 하나의 이제 미디어죠.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뭐 오락실을 간다든지 이제 음원이 나왔다, 서태지 아이들 20이 나왔다 라고 하면 거기 이제 가서 직접 구매를 하고 마이마이에 꽂아서 들어야 이제 뭔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움직이고 돈을 내야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냥 올인원이잖아요. 휴대폰이라는 이 맞는 기기 하나만 딱 해서 와이파이만 잡으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쩜 우리가 어릴 때 즐겼던 추억, 여러 가지 이제 바탕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 하나로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휴대폰을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일찍 폰을 스스로 컨트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거를 솔직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 두서가 없기는 뭐 하지만, 눈이 막 떨어지니까 전 너무 기분이 좋네. 이쁘죠, 이쁘죠?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폰 사용을 우리가 좀 그래도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서로 좀 뭐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아보고 토론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경, 집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 나간다든지 학원에 갔을 때
친구들 사실은 관계없이 물론 또래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내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여 뭐 폰이 없으면 소외된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폰이 없다고 소외시키는 친구는 사실은 진짜 친구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혼내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국에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습관을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절한 것이 과연 나한테 좀 도움이 됐는가, 도움이 안 됐다면 왜 안 됐을까, 내가 쓴 한 시간은 정말 한 시간의 값어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그쵸, 그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이 굉장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튼 여기는 지금 눈발이 너무나 아름답게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동네 한 바퀴 쓱 돌고 또 제가 하는 일도 마무리도 잘 하고 틈틈이 그냥 편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본인들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자기주도 학습 나는 이랬지 라는 이런 내용들도 서로 올려주시고 서로 토론하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평화로운 밴쿠버에서 틈틈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후짠.